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음식 문화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많이 보이는 게 바로 감자인데요. 아일랜드에서는 감자에 대한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약 10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만 년부터 인간이 거주하긴 했지만 1169년에 잉글랜드가 침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를 영국 땅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해요. 아일랜드 입장에서 갑자기 대뜸 와서 이상한 거 믿으라고 하니 신뢰가 안 갔을 것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왜 얘네들이 안 믿지, 내 밑에 있는 애들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마찰이 점점 커지는데요, 영국은 이 아일랜드에 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성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냥 몰수한 건 아니었고요, 당시 아일랜드가 저항을 했어요. 아무튼 영국은 이런 아일랜드의 소농들이나 지주들을 싹 다 진압해버리고 이 땅을 몰수한 뒤 영국인한테 줘버려요. 물론 성공회로 개종한 사람들한테도 일부 주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아일랜드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840년대로 가면요, 이게 더 심각해져서 90%의 토지를 소수가 장악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또 거기다가 당시 아일랜드는 워낙 척박한 땅이었고 웬만한 땅들이 전부 다 대지주들의 땅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신대륙에서 나온 감자였는데요. 감자는 아무 땅에서나 다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정말 빛같은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쯤에 가면요, 아일랜드의 주요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구는 엄청나게 팽창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1798년에 출판된 인구론에 따르면 곡물 생산량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출산을 저지해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적어두었어요. 마치 타노스처럼 말을 적으리긴 했어요. 아무튼 감자 덕분에 오랜만에 풍족하게 사는 아일랜드였는데요, 1842년에 미국 동부에서 감자 역병이 생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섭씨 10도 이상, 습도 75% 이상인 곳에서 약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전염병이 되어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는데요, 너무 빠른 전파력에 미국 정부에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게 그대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번지게 됩니다. 영국에 처음 상륙을 한 시기는 1845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영국 남부 화이트섬에 감자 변이종이 상륙했다는 첫 기록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보도와 기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북부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 지역이 전부 다 감자 역병에 의해 초토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일랜드가 유독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하필 이 시기에 아일랜드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높고 섭씨도 여름 때문에 감자 역병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일랜드인들이 감자만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자 역병이 딱 보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감자가 싹 다 죽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밀이나 기리 같은 작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밀과 기리 같은 작물들은 전부 다 영국에게 반출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전부 다 수탈하는데 감자만큼은 수탈하지 않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감자의 인식은 가축들이 먹는 작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수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대응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처음에 감자 농사가 망하니까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 벌어봐야 뭐예요, 시장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대응이 완전히 실패하고요, 영국은 부랴부랴 구제하려는 곡물을 실은 선박을 입항시키면서 구제용 식량을 아일랜드에 뿌리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영국인 대지주들이 아일랜드를 지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일랜드를 구제하려는 곡물 선박이 한 척 들어오면 아일랜드산 곡물을 적재한 선박 다섯 척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대지주들이 자기들이 가진 농장을 풀면 해결되는 문제를 탐욕에 눈이 멀어 전혀 잘못된 대응으로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퍼진 건 감자 역병이지 밀 역병 같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품종을 먹으면 되는데 아일랜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감자밖에 없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아일랜드에서는 11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20만 명 정도였으니까 8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고작 7년 만에요. 그리고 지옥도가 되어버린 아일랜드를 빠져나가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합쳐도 63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841년에 인구가 820만 명인데 아직도 회복을 못한 거죠. 감자 대기근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있는 겁니다. 감자 대기근은 정말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단 한 가지의 품종만 먹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소수가 차지한 경제력 장악이 무슨 결과로 가져다 주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죠. 어쩌면 감자 대기근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탐욕 때문에 그 피해가 배가 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